네, 지난 월요일이었죠. 국회가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. 이에 대해서 TBS 의뢰로 조사했습니다. 국민들은 46.3%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. 찬성은 39.5%로 나타났습니다. 직업별로는 노동직과 학생이 반대가 높았는데요. 학생이 64.7% 가운데에서 가장 높았고 또 56.6%의 반대를 한 노동직도 반대가 높았습니다. 반면에 자영업자라든지 또 사무직, 또 농림업 종사자들은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.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의 반대가 가장 컸습니다. 80%가 반대했고요.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56.7%, 무당층도 56.4%가 반대했고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이 45.5%로 반대 의견 37.3%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렇게 좀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의 통계 자료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? 네. 2,500만 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중에서 그게 대개 32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. 네. 그 중에 93%인 301만 명 정도는 상관이 없지만 네. 21만 6천 명 정도가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네. 기대만큼 오른 만큼의 그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. 그만큼 네. 혜택을 다 못 받을 수 있다. 네. 이런 좀 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. 그러면서 이게 더 증폭된 것 같아요. 여론 조차가. 반대 여론들이 더 증폭되는 계기였고.